네, 마켓리더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2부에서는 지금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더 이상의 어떤 뭐 갈등 격화보다는 조금 수습적으로 양측이 다 원하는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 어느 정도 진정성을 지니고 있는지 또 한번 모시고 들어봐야 될 분이 계시죠. 용인대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중국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아, 살도 좀 빠지시고. 네, 정말 많이 돌아왔습니다. 많이 돌으셨어요. 네, 정말 중국 공무원들도 많이 만나고, 네. 학자도 만나고, 예. 기업인도 만나고, 네. 일반 중국 시민들도 만나고. 그래서 이게 한국에 보도된 거랑 또 어떻게 좀 다른 건지 그런 것들도 오케이. 좀 한번 오늘 한번 들어볼 얘기가 많네요. 하여튼 네, 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또 투자자분들하고 나누시죠. 좀 많은 예. 좀 고민도 좀 하고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교수님하고 인사하다가 2부 주제 살짝 놓쳤습니다.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미중 갈등 완화 이번에 믿어도 되는 것인가? 중국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 파장은 포치가 아닌 포바. 포바 맞습니까? 네, 포바라고. 포바. 네. 예, 포바에 대한 우려. 예, 8위안도 넘어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요. 한번 순서상 8월 한 달 동안에 미국하고 중국은 서로 관세를 갖고 묵직하게 이제 펀치를 주고받았습니다. 네. 자, 이제 확전보다는 수습 쪽이다. 맞습니까? 아니면은 우선 지난 8월 한 달 동안 분위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별로 이제 신기하지는 않은데. 신기하지는 않다. 너무 우리가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냉탕과 네. 온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떤 아젠다에 따라서 또 싹 틀었다가 또 이렇게 살도 나갔다가 이렇게 하는 분위기인데 사실 지금 그렇게 분위기 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미국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이제 결국 이제 본격적인 이제 대선 라운드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예 일단 우리가 지금 판벨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 이렇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좀 있는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도 올해가 이제 중국 건국 70주년이고 예. 네, 그다음에 10월 1일 국경주일도 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입장에서 지금 이제 좀 필요성에 의해서 좀 이제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국은 이게 키는 결국 미국이 지고 있는 부분들이라 생각이 들고요. 결국 미국 정치적인 아젠다에 따라서 뭐 향후 미중 무역 전쟁 협상의 방향과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강약의 조절이 변화가 될 거다. 결국 어느 정도의 냉탕과 웅탕을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은 지금 보겠죠. 만약에 중국이 뭐 소비나 투자, 뭐 생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안 좋아지면 미국은 더 이제 코너라도 몰아넣을 겁니다. 쉽게 무슨 말이냐면 또 지금 냉탕을 갔는데 또 이제 또 냉탕 온탕에서 냉탕으로 또 코너라 몰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지금 드러났다시피 지금 어제 중국 경제 8월 달 지금 실무실표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안 좋았거든요. 예.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뭐 소매나 뭐 지금 뭐 산업 부분도 그렇고 시장 전망치보다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아주 꽤 관망이 있지만 또 어느새 또 안 좋아지는 분위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이제 외신들로 우리가 뭐 추적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좀 혼선이 있어가지고요. 지난 주말에 네. 뭐 연휴를 보내는 와중에 일단 블룸버그가 했던 내용이 제한적 무역 합의였어요. 네. 뭐 서로 이래 관세 부과하는 것 좀 연기를 한다든지 보류하고 뭐 이런 식들의 얘기 일괄 타결은 아니더라도 했더니만 블룸버그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뭐 그쪽의 사안에 정통한 한 대여섯 명의 소식통 이런 식으로 하니까 CNBC는 약간 또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그건 아닌데 오본데라고 했습니다. 좀 헷갈립니다. 그렇죠. 자 이거 기본적으로 앞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맞아요. 지금 우리도 하도 뭐 될 듯 될 듯 하다가 뭐 고위 회담 하네 어째 하다가도 우리 지난 5월 달에 겪어봤다시피 그냥 시진핑 주석이 내가 책임지게 하고 한 3분의 1 날려버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관세 때려버리고 그랬던 것처럼 향후는 그러면은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 일단은 이제 이제 미국의 스탠스 목적을 좀 봐야 되는데 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무게 중심이 어디를 가 있느냐를 네. 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경제적 무게 중심 그거는 결국은
이야기하는 결국 무역 불균형 문제, 예. 그다음에 중국 시장 개방입니다. 지금 이거로만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데 이 무게 중심에 더 큰 게 이제 우리가 만 정치적인 이슈죠. 네. 결국이죠. 그러니까 시진핑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가 더 무게 중심이 더 크고 그보다 더 큰 무게 중심 결국 전략적 패권 전쟁입니다. 오케이. 그 말의 네. 의미는 결국은 계속 이제 간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파워 게임이고. 이런 롤러코스터의 국면들은 이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내년까지는 계속 이런 부분에서의 강약이 조절될 뿐이지.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략 그러니까 제한적 무역 합의. 그러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이 스몰 딜의 부분들에서는 이제 치고 나가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네, 이거는 네. 시장의 반응을 뭐 기대치를 완전히 끌어올리는 정도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결국 이는 극단적인 이런 이슈 던지기, 뭐 주장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그 열광하는 이 트럼피즘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필요한 시기가 왔고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결국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부분에서 또 중요한 이슈가 북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북한 이슈 부분들을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에서도 또 하나의 이제 하나의 변수로서 다가올 북한. 것, 예, 북한 이슈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좋은 관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계속했기 때문에 뭐 어디서 튀어나오고 어디서 그 문제로 해서 또 커질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내적인 지금 대선을 앞두고 뭐 일리노이나 미네소타나 이런 판벨트 부분에서 지지율이 예전만치 않다라는 부분들 계속 끌어당기고 놓고 하는 부분들 필요될 것이고 뭐 중동 이슈와 일부에서도 말을 하셨지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지금 관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믿어도 될까 이번에 그렇겠으면 뭐 이런 분위기는 가겠지만 너무 기대치를 크게 갖는 것은 저는 일단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교수님 지금 모든 사안에 있어 가지고 궁극적으로 가면은 그 얘기인데 줄 서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예? 크루그만 교수도 최근에 서울에 와갖고 그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이 뭐 공급망 얘기를 하다가.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들어갈래,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 들어갈래, 한국 선택해라 했는데 늘 그놈의 그 줄서기의 선택을 강요당합니다. 네. 지금 북한은 어디 줄 서고 있습니까? 북한은 줄 선다기보다는 전략적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략 자산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뿐이죠. 칩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어느 지금 미국과의 붙은 부분에서는 전략적 자산으로서 중국이 이란 나라가 필요한 부분들이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 지금 미국과의 지금 협상을 앞다는 부분에서는 이제 한국이란 자체는 일단 배제가 된 상태에서 네. 계속 미국과 하기 위해서는 전략자산 중국 이 이슈 이 칩을 계속 활용할 것이고 계속 미중 무역 그러니까 그 북미 협상이 진행되면서도 계속 북한은 그러니까 그 중국과의 계속 만남 계속 이런 교류 관계에서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네. 중국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의 어느 편에 속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뭐 흔히들 막 그럼 중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결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100%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북중 관계 입장에서는 과거의 북중 관계와 지금의 북중 관계는 매우 다르다. 이거 좀 의심적. 과거라 하시면 과거는 기존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가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완전히 혈맹의 이야기를 하지만 이 김정은 위원장은 또 다른 하나의 스탠스. 그러니까 미국을 또 잘 활용하려고 미국을 통한 또 이 중국과의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밀고 당기는 밀당에 그런 것도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편에 섰다고 이야기하기는 저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네.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위안화 환율이 좀 관심을 끄는 것은 미중 간에 조금 이렇게 갈등 격화보다는 수습적으로 이런 식의 분위기가 나오니까 달러 위안화 환율이 많이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었습니다. 네. 이거 다시 7위안화까지 아래도까지도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뭐 포치 포바 포바가 저 포바 포치가 7자 깨는 거고 7위안, 포바는 예, 바가 8입니다. 그렇죠. 위안화 절하가 제가 이제 7을 7을 넘은 게 포치였고 그렇죠. 절하가 됐는데 포바라는 바라는 8을 이야기하는 8을 깬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포치도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포바까지 우는 지금 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포바의 얘기, 그러니까 8위안, 그 위안화가 절하돼서 예. 8위안까지 간다는 이야기는 결국 미중 관계를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게 지금 중국 현지에서도 그런 가능성이 회자됩니까? 중국에서는 그까지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이게 미중 관계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미중 관계가 좋으면 위안화 강세, 예, 위안화 절상이 가는 거고 안 좋으면 절하를 가는 거고 이제 이거는 매우 예.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해치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래서 네. 저는 부분에서 이건 이제 결국은 포박까지는 여행 좀 너무 좀 무리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과하다. 들고 결국은 이 중장기적으로 저는 위안화 절상에 항상 한 표를 던집니다. 중장기. 네,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미국이 중국을 드러내겠다 뭐 이런 부분은 쉽지 않고 또 중국 입장에서 알고 있거든요. 미국의 빠지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결국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미국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상 기조로 가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차피 이게 지금 수출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좀 이게 악화된다고 했을 때 뭐 우리가 말하는 7.5 위안까지 절하까지는 그러겠지만 이 포박까지 간다는 것은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럴 경우는 우리 이 원화도 문제가 또 크게 우리가 지금 이 동조화된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시장을 너무 이렇게 좀 하면 알겠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포반은 좀 과하더라도 네. 지금 당장 그러면은 7 위안 아래로 바로 흘러내린다도 조금 그렇게까지는 안 보신다. 7.5까지는 볼 수 있는데 7. 네. 그렇게 저는 위안화 강세로 다시 7 위안 밑으로 다시 흘러내리 다시 내려간다. 절상의 개념으로 볼 수 절상 있는데. 개념으로 절상으로 본다라는 부분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지금 내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제 한 보름 유예를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또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절상의 기조 그 폭은 크지 않겠지만 다시 6.9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시장의 부분이 있다. 근데 그거는 결국은 상대적인 개념이다라는 부분이 예. 되기 때문에 또 뭐 트럼프 대통령 또 성질 부려버리면 또 이제 그렇죠. 뭐 그러면 돼지고기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뭐 중국 사람들 돼지고기 참 좋아하는데 최근에 오죽하면 그 돼지고기의 포크에다가 인플레이션 해서 포크플레이션 네. 옛날에 그 에그플레이션이 그 뭡니까 저 시선 집중에서 한번 계란하는 에그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게 오리지널입니까? 아니면 그 에그리컬처 농업의 에그플레이션입니까? 원래가 뭐죠? 저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계란이 부분들이 시작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은 네, 그렇게 시작은 그게 확장이 돼서 그게 확장이 됐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건 들어보셨습니까? 차이나플레이션 아실 거 아니고 워낙 차이나플레이션. 네. 그건 이제 우리가 요즘은 경제학적 힘은 용어로도 많이 차이나플레이션. 네, 차이나플레이션이라는 게 차이나와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에서 차이나하고 인플레이션은 합쳐서 차이나플레이션. 근데 차이나는 디플레이션 아닙니까? 차이나 싸는 중국산은 다 싸니까. 아닌데 차이나플레이션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안 먹다가 먹기 시작했어요. 안 쓰다가 쓰기 시작했어요. 중국 사람이 먹기 시작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와인, 랍스타, 뭐 아보카도, 하하. 치즈. 아하.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안 먹다가 먹기 시작하면 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치즈 가격이죠. 그게 차이나 옆동네 한국에서 바로 우리는 피해를 봅니다. 중국 사람이 안 먹다가 랍스타를 먹기 시작했어요. 아보카도 먹기 시작하면 가격이 뜁니다. 경제에서 기본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내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나플레이션. 중국인들이 원래 소고기 잘 안 먹거든요. 말씀하실 때 돼지고기를 잘 먹었습니다. 근데 소고기가 맛있어요. 소고기를 먹으니까 뉴질랜드선 캐나다 소고기가 한국 오다가 턴을 해서 중국으로 빨려 들어갔죠. 그러니까 아니 그 14억이 소고기 맛들이면 큰일 나는데. 큰일 나죠. 예. 그러니까 예. 돼지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아. 그러니까 오늘 돼지고기 이야기인데 중국에서 지금 돼지고기 한 뭐 엄청 먹죠. 요즘은 중국인 시골에서 돼지고기는 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 12억은 먹을 것 같아요. 13억. 시골도 먹는데 그 사람이 먹는 돼지고기. 중국에서도 많이 생산을 하죠. 세계 최고의 돼지고기 생산. 소비. 그러니까 그 돼지고기를 다 못하니까 수입을 하는 거고. 자체적으로 생산을 지금 한 7억 마리 이상 지금 생산한다는 거 아닙니까? 돼지고기를. 아니 근데 최근에 한 50% 올랐다는 게 그렇죠. 왜 이유가 돼지 열병?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죠. 예, 예. 이게 이제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작년에 이게 중국 연용성에서 시작됐다가 했는데 지금 이미 뭐 중국 통계에 한 150마리 폐사했다는데 150만 마리. 네. 근데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죠. 왜냐하면 시장 심리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한 50% 올랐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덩달아 소고기도 지금 한 12% 닭고기도 13% 오르고 있습니다. 이 돼지고기는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인데 가장 서민 음식입니다. 어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밥상 민심을 잡지 못하면 일단 장바구니 물가 그렇죠. 올라가고 네. 밥상 민심이 험해지고 제가 요번에 갔을 때 네. 많은 중국
그 인들을 만났고 했지만 저도 많은 중국인들하고 만났기 때문에 이게 좀 화제의 이야기입니다. 돼지고기가요? 예, 돼지고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아주까지는 아닌데 이게 바로 지금 더 지금 급습이 오겠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다는 중국 공산당이 더 잘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월 1일 국경될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노력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경제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더 힘든 상황에서 어렵다. 그래서 지난 11일 날 중국 6개 부처에서 공동 발표했었거든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냉동 돼지고기 풀겠다. 뭐 그다음에 뭐 돼지고기를 구매 제한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보조금 구매 제한한다는 게 뭐 또 여러 가지 있지만 또 돼지고기 적게 먹기 운동. 아, 이게 콜레스테롤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보조금 지원. 시설 확충도 한 연간에는 500만 RMB 지원해 주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하고 있죠. 결국은 좀 중국이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이것 때문에 미중 간 이슈도 같이 맞물려 있죠.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소비량도 지금 뭐 줄었고 그다음에 생산량도 좀 줄었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돼지열병 때문에. 근데 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많은 돼지고기를 수입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돼지고기가 먹는 게 콩입니다. 근데 그것도 미국에서 다 수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이게 좀 맞물려 있는 것들이 다. 그래서 대두, 대두하고 돼지고기 관세 부과하려다가. 네, 그런 부분들. 그게 또, 그게 또 면제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아닐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이게 뭐 당장, 아니, 장보는 입장에서, 시민들이 장보는 입장에서 돼지고기 막 절반이 올랐다. 예? 느낌이 오죠. 느낌이 오고 가는데. 그렇다고 뭐 식당에서 음식 가격이 막 바로 영향을 받을 정도인가요? 시차는 두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아닌데 밥을 먹을 때, 그러니까 중국 친구들하고 밥을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항상 주제가 돼지고기, 돼지고기 얘기예요. 이거 다음에 우리 저 박 교수 오면 먹으면 이 가격이 아닐 거고 양도 줄 걸. 아, 그 얘기예요. 네,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감을 잡는 거죠. 예, 예. 자, 이번에 출장 뭐 아주 그거 많은 사람들 많은 분야를 접하셨는데 지금. 중국 현지인들은 지금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두 개의 시선이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두 개의 시선. 정부는 결사항전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버틸만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버틸만하다 뭐 했기 때문에 해야죠. 네, 버틸만하다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 정부와 제가 만나본 일반 기업인들과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인들과 만나 혹은 일반 서민들 이렇게 만나봤을 때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예, 그게 피부로 와닿고 있고 지금 이제 다르게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가 계속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지준율 0.5% 포인트 한다고 해도 그게 뭐 유동성을 돌린다고 했더라도 한계가 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지금 이 경제에 대한 리커창 총리도 지금 16일 날이죠. 어제 했죠.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 매체 인터뷰할 때도 6% 바오리오 그죠. 네, 네. 바오리오 이야기를 바오리오. 했는데 그의 그 중심에는 결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수출은 그렇다 치지만 소비가 옛날 가치가 않다. 소비가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예. 소비가 지금 힘들다는 부분들이 좀 느껴가고 있는 것 같고 결국 남아있는 건 결국 중국이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 이게 투자죠.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지방 정부들한테 계속 미리 앞당겨서 계속 투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지방에서도 계속 지금 만들어내기 위한 부양책을 하고 있고 뭐 한 2조 2천억 정도를 지금 푼다고 하는데 뭐 일자리는 만들어지겠지만 여기에 대한 위험 요소도 많은 것 같고요. 기업인들 제가 수출 기업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나라 제품 부품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기업들 중국에. 중국의 수출 부분들이 민영기업들이 많은데 이번에 민영기업들 수출을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을 만나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 지금 해고해야 되는 상태까지 돈이 돌지 않은 상태 이런 이야기를 하소연을 저한테 엄청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시장의 반응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갔을 거란 생각이 들고 지금 시간차가 제가 먼저 중국에서 만났던 이야기인데 지금 어제 지금 리커창님이 한 것처럼 만약에 중국이 6.6%를 못 지키면 상황이 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1사분기 6.4%에서 경제 성장을 했고 2사분기 6.2예요. 네. 3사분기 4사분기 있는데 지금 이제 좀 상황이 시그널이 시장의 시그널이 제가 현장에서 느낀 피부로서는 이게 한국에서 보는 것과 조금 더 다르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두 개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투자에 대한 포커스 방향을 좀 설정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저쪽에 중국 본토에서는 저 홍콩 시위 관련해서 네. 보도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고 또 사람들 홍콩 시위 관련해서 얘기하던가요? 네, 그렇죠. 이거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네, 모른다는 게 이런 거죠. 네. 제가 이제 그 홍콩 문제는 중국 친구들은 잘 안 물어보죠. 예. 예, 왜냐하면 좀 민감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돌려서 친한 친구가 돌려서 뭐, 어제 내가 요즘 뉴스에나 나오니까 네. 어제 내가 중국 뉴스를 봤는데 네. 홍콩이 있더라 어떻게 된 거야 예. 이렇게 물어보면 아 그게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이게 폭력적인 시위로 인해서 이렇게 상황이 악화됐다 그러니까 중국 뉴스에 나오는 것들은 다 좀 폭력적인 장면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은 이제 관심이 그러려니 하는 거지 뭐 이게 안 좋은 이미지로 가 있던가 그게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어떻게 변했다는 잘 모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큰 거죠. 그래서 네. 과격 시위 장면만 보니까 조금 이제 이런 폭력 시위 뭐 이런 뭐 무력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언급이 좀 많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게 맞대서 뭐 요즘 친중파 그다음에 반중 이게 요즘 홍콩에서도 막 지금 맞불 시위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보도가 안 되는 부분들 좀 아쉬움이 있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잘은 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모르죠. 제가 심천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서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까이 있는 곳은 조금 알지만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해도는 크진 않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언론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다들 권력 잡으면 언론부터 장악하려고 하는구만요. 세고지나 14억도 그냥 거의 뭐 김어거리 장님처럼 만들 수가 있으니까 필요한 분만 뽑아 그러니까요. 있을 수 있겠죠. 예. 시간이 다 돼가서 아쉽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학자로서 한번 바라보는 지금 이제 뭐 추석은 지났고 네. 연말까지 네, 네, 이제 네. 금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네. 글로벌 증시 전망을 한번 좀 마무리해 주시죠. 일단 글로벌 증시도 있고 한국 증시도 여러 가지도 있고. 있는데 네. 일단은 상황이 악재가 별로 좋아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뭐 그래서 뭐 우리 미중 무역 전쟁 지금 뭐 온탕 가에 따지면 냉탕도 또 갈 수 있을 것 같고 노딜 블랙스도 그렇고 글로벌 경기 침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투자 이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불확실성 불안 심리가 계속 팽배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글로벌 정신 약세 국면에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물론 그게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시장에 조금 뭐 강보합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그렇게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제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증시 글로벌 증시에 따라 우리 증시도 움직이지만 이 한국 증시 부분에서 또 중국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네, 때문에 네, 네. 저 올해 이제 중요한 아젠다가 시진핑 주석이 만약 한국을 방문할 수 된다면 또 이제 한중 관계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 조선을 떠나서 한중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중국 내수 시장 들어가는 것도 매우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또 우리 정시에 또 훈풍을 불을 수 있는 팩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올해 아마 좀 된다라면 시진핑 주석이 좀 방한을 하고 국빈 방문을 하고 이럴 경우는 조금 더 우리 중국 관련된 이 증시 부분에서는 또 우리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제 훈풍 불지 않을까 라는 또 관망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 아 우리 또 교수님 마지막에 또 이번에 다녀오셔서 또 냄새 맡으셨구나. 아 여러 이제 뭐 네, 예. 돌아다니면서 이제 제가 이제 느낌이 하나,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그나저나 우리도 오늘 뉴스 보니까 파주에서 돼지고기 열병 확진됐다는데 걱정이네요. 네. 아 시장은 고만고만하고 그래요. 1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FMC 보고 시장 움직이는 거 보고 움직이시죠. 예단은 건물입니다. 오늘 2부에 또 박선영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